1장 1절부터 3절까지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후서를 이제 해나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생각하는 건데 사랑자, 또 은사자, 또 분쟁이 많았다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지. 네,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서 조금 더 많이 나아갈 것이 있고요. 어쨌든 고린도는 그리스 중부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섬이 있었어요. 근데 섬이 하나만 있어도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졌고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에 있는 그쪽에는 섬이 두 섬이었어요.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런 섬이 있어요. 두 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였고 무역 중심지였으니까 경제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의 부유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부유함을 인하여서 타락이 되어지는 거죠. 부유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잃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면 좋은데 오히려 그것을 육체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인하여서 타락되어졌던 성적으로도 타락이 되어졌고 인간성으로도 타락이 되어졌던 그런 도시가 이제 고린도 교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로마인들도 있었고 그게 로마가 이제 폐해지고 다시 로마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고린도에 로마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동방인들이 있었고 많은 종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 고린도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많은 종족이 있었고 여러 종족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다 그렇게 보면 종교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것이 고린도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어지고 경제가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이 되어졌던 것. 그래서 그 성적인 타락이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어졌던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늘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를 향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립을 했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해나간 거니까 17장, 18장을 배경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쇠건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낸 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네 책인 거죠.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것은 교리 서신이다. 기독교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뼈대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서신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반드시 율법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 갈라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갈라지지 않으면 어느 때는 복음이었는데 어느 때 보면 말씀이 또 뭘로 떨어져요? 율법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황 따라 사건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각기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주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권, 장로교의 교리, 예정론 이런 것들이 딱 서서 설교가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있든 무슨 어떤 것들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을 통해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라 하지 말라 해도 자원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가도 예, 기특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대단한 일. 근데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기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그 믿음이 와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을 드러내는 부분은 한 부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신앙을 자기 모습을 봤다니까. 자기의 신앙을 봤어요. 자기가 율법 아래서 심판을 받을 것밖에 없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사도로 부름을 받는 거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았어요.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앙이 깊은 사람은 내 연약한 모습 속에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신앙 가운데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나갈 건데요. 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기독교 교리 뼈대를 교리서를 세운다면 고린도 전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안에서 정말 그 진정한 구원이 있는 자라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속죄함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쫓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언덕을 세우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리가 처음에 나오다가 나중에 먼저 우리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죠.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11장까지 교리를 딱 세워놓고 12장서부터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뭐예요? 산제사가 뭐예요?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우리들의 삶으로 고백되어진 것을 12장서부터 16장까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음서 사도행전까지는 끝나면 이제 예, 고린도 전후서를 향해서 서신서는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그렇게 교리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겉면의 말씀을 세워나가고 생활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뤄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고린도 전서 자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너무너무 스승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너무너무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비와 같은 그 심정으로 스승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식처럼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낳는 일을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 상황을 사도행전 18장을 향해서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까지 해나가면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으니까 사도행전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나가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다시 살피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했죠. 그래서 전도 여행을 했을 때 1차 말고 2차 속에서 전도행이 접종을 이루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고 그때가 언제였냐? 52년경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왜 33년이었던 거죠? 33년에 돌아가시고 한 33년이니까 어떻게 된 52년이면 한 19년 정도 지난 후에 고린도 전서가 사용이 되어지고 쓰여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4,50년 45년 이후에서 모든 서신서가 기록이 되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 금세 오신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금세 오신다는데 왜 안 오나 오나. 근데 나중에서 깨닫게 되죠. 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은 주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아서 금세였지만 아 그럼 그것도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그
금세 오신다는 게 곧 무엇이었냐? 성령 보내신다는 얘기였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10, 20년 지나고 33년이니까 한 15년 지나고 20년 전후로 해서 사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다해서 서신서를 쓰게 되어진 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 교회에 왔거든요. 약하며 두려우며 힘이 떨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에이야 이 힘이 될 줄 압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냐면 약하고 약한 마음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힘이 떨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배경이 나오는데 나중에 해 나가도록 하고요. 첫 번째 고린도에 와서 딱 보니까 너무너무 번창한 거예요. 경제도 너무너무 번창했고 그리고 신전도 너무너무 많았고 거기서 막 저기 운동회인가요? 체육대회 오늘 올림픽 같은 거 했던 데가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업이든 문물이든 철학이든 발전되어진 곳이 고린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고린도에 오니까 그들의 번찬상 그리고 그들의 도덕적으로 태약되어졌던 그런 것 이런 모든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심적으로 굉장히 억압을 누렸던 때가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의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는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건축물들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가끔 인천전사 그거 하는 거 보면 그럴 정도로 모든 것들이 발달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철학적인 그 지식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내 사도행전 어디죠? 17장을 가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요. 지도자를 만나는데 총독을 만나서 변론을 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총독이 변론을 하고 사도 바울이랑 같이 변론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많은 결실을 얻지 못했어요. 결국은 세상적인 그 철학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잇는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깨뜨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변론을 해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적인 두려움도 있었지만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그 총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식에게 무너지고 복음을 제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뭐냐?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총독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변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굉장한 실력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 절대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충분히 그 영혼을 향해서 일한 다음에 세상적인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론함으로 그가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그 변론을 통해서 실패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절대적으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변론을 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지 않겠다. 오직 뭐만요? 십자가 외에는 그래서 자기는 다 버리고 구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복음 하나만 붙잡겠다. 그리고 복음 하나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준이 전도사가 애들이 감기가 많이 와가지고 내가 봤는데 인준이 전도사가 와가지고 어머님 제가 얘기하는 그 목사님들 그런 것 좀 한번 보니 나는 안 봐요. 못 봐요. 정신 사나워서 거기까지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냥 난 거기까지 볼 시간도 없지만 머리 터져서 그런 거 못한다 내가 그랬거든. 여러분 보시나요? 그렇게 해드린 후에 꼬불한 것이 있는 목사님들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더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실 수 있으면 시간이 많이 나니까 여러분은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죠. 왜? 지경이 넓어져. 믿음의 세계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 젊은 사람이 그거 하고 저는 그냥 성경 파는 것도 아주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가 못 본다. 그렇게 보면 유익이 많을 텐데 유익 좋은데 감히 건드리지 못하겠어요. 예.
김용자 목사님 됐잖아요. 그분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를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번 따라갔다 왔거든요. 근데 뭐 그거 가르쳐주는 건 알겠어요. 가르쳐주는 건 알겠는데 뭘 찾아서 아우 그래서 뭐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우 거기까지는 내가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네. 그래서 더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여러분도 골치 아파서 못할 거예요. 몇 번으로 찾아가서 1750번으로 찾아갔다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시 또 뭘 깨달으면 또 하나님 앞에 공부해야 되겠다. 또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반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원문에서 하는 건 더 귀해요. 사실은 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또 무제함을 발견하잖아요. 그 무지함을 연약함을 발견하니까 더욱더 성격을 더 보게 되어집니다. 부딪히는 건 좋아요. 부딪히는 좋고 부족함을 느끼는 건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 좋음을 인해서 어떻게 더 성경 보게 되면 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공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좋아요. 공부하는 건 좋고 많이 듣는 건 좋다니까요. 네, 많이 듣는 건 좋은데 어쨌든 네, 인진전서 그런 얘기를 하기를 난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 공부를 해서 심어놓고 성경에서 간지 찾아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도 외에는 왜 세상 변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논했을지라도 구원에 대한 것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1차를 통해서 전도를 해나가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복음 전도를 하는데 외적인 억압, 유대인을 통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외적인 억압에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를 붙이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장이 넘어와서 로마로 이주해서 바울과 동업자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주간에는 장막을 짓짓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같이 짓짓는다. 짓짓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들이 뭐 했느냐? 전도를 했어요. 안식일에는. 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그건 많지 않을까 합시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어요. 자,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서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3절. 업이 각종의 장막 짓는 일하는데 함께 과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한다. 낮에는 일이라고, 그렇죠? 안식일에는 어떻게 회당에 가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권면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라서 또 다시 어떻게 합류를 하게 되어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뭐 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육체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가셨고 다시 그리스도로 성령이 오셔서 오늘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죠. 그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사도행전을 해나가면 설교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설교를요. 많이 기록해놨어요. 사도들이 설교를 했던 것을 기록해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 구세주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된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복음으로 갔다 어떤 때는 율법으로 갇혀버리고 어떤 때는 복음으로 왔다 율법을 통해서 축복으로 왔는가 어떤 때는 저주로 와버리고 이렇게 혼란이 돼요. 뭐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했잖아요. 하나예요. 예수가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거 하나 증거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와서 다시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힘을 얻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지고 이제 바울이 점차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안착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7일 20일 거기서 일을 하면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지금 강론을 하는 거죠. 제가 성경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강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4절에 보세요. 4절. 10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 초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갈례를 따라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모세 율법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해석을 했던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이 들어오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또 큰 무리가 또 복음 안에 들어오고 또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았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쫓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가 재미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5절 보세요. 5절. 이제 사도행전 해나갈 때 좀 더 깊게 나갈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네, 유대인들은 시기. 그러니까 이방인이 저 다른 교회가 우리 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서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서 시기 질주가 여러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절대 가정에서 제가 남이 남편 가지고 막 욕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누구 욕하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 오장육부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저자의 어떤 계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요동케 하며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며. 자, 13절. 13절이요. 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면서요.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복음을 어떻게 대적하는 거예요? 할거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누구를요? 이 복음을 향해서 전하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핍박을 했던 거죠. 사람들을 끌어다가 핍박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8장 5절 보세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뭐래요? 그리스도. 그것밖에는 증거한 것이 없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어쨌든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된다니까요. 다른 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2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열매를 얻는가 하면 그 대신 또 뭐예요? 이렇게 많은 핍박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도행전 18장 7절서부터 11절 봅니다. 자, 거기서 옮겨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회당 옆이었던 거예요. 자,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회당장의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고 어떻게 세례를 받는 사건들이 일어났죠.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되어졌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 속에서 다 그렇게 증거가 되어지는데 예. 자,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만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하니까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를 대적하고 너를 해롭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사도바울을 그곳에 보냈는지를 아냐? 이 곳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누구 보내셨어요? 예, 사도바울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봐요. 1년 6개월 동안이 유아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있었던 것이 가장 긴 시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옮겨지고 이런 1년 6개월이 가장 긴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어졌던 배경이 되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새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할 때 다 볼게요. 19장 8절서부터 10절 보죠. 사도행전 19장 8절서부터 10절. 긴 거는 안 하고 짤막짤막한 것만 내고만 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방문하더라.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 대한 전도가 여기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10절 봅니다.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듣더라는 뭐예요? 예, 믿게 되어졌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고요. 고린도 교회는 거의 다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부 부유층도 있었고요. 대미부는 서민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디 교회는 부자들이 많다 그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예, 부유한 자보다는 예,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더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고린도의 전도는 유대인의 방해로 막을 내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전도를 향해서 시기한 유인들은 이제 총독으로 인하여서 소송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총독에는 나중에 총독이 그것을 야, 그건 너희들의 종교의 문제니까 우리들을 그 대입시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차에서 이렇게 핍박을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어져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누가 들어오냐? 아볼로를 전도해서 아볼로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들어와진 거예요. 이 아볼로를 인하여서 이게 파가 갈라져. 바울파가 생기고, 그죠? 바리새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누구누구파가 세워져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 모든 문제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존재해요. 어디나.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우리는 은사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지만 고린도 교회 아주 초대교회 아주 지극히 시작하는 그 미약한 교회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요. 그 많은 문제들을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런저런 소리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설립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년 반을 향해서 이렇게 써나가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편지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음행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이 네. 여자가 머리 숙이는 수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뭐냐면 당파의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불륜의 사건이 있었고 소송의 문제. 교회 안에서 잘하고 잘못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 또 혼인의 문제. 독신으로 살 것이냐? 이혼으로 살 것이냐? 처녀로 살 것이냐? 결혼을 할 것이냐? 재혼을 할 것이냐?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지 이런 건 문제가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술을 한잔 했다고 해서 흉이 돼. 야, 안 나오시면 덕이 되어진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이거 한잔 잡수시는 자기 몸이나 상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바구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무리가 된 더 나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묻는 여러분에게 있다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죄인이든 다 죄인이 오는 것이잖아요. 다 죄인이. 그러므로 말하면 그런 문제, 그건 건덕의 문제.
내가 목사니까, 그죠? 내가 권사님이니까, 내가 장로님이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연약한 자들에게 덕을 세우냐 안 세우냐 문제인지,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교회 안에 그런 자들도 연약한 자들도 허다못해 간음을 했다고 하는 자들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기를 바라고 원해서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서야겠다.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는 자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생명이 커져서 안고 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 또 우상의 문제. 뭘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다는 초대교회가 교리가 완전히 쓰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갈라지면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는. 다시 볼게요. 그러면 부인이 수건을 쓰는 문제, 성찬, 그 먹는 문제도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가 많이 있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도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찬을 하고 그러면 일거리 없는 부자들은 와서 일찍 떡 먹고 포도주 먹고 즐겨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일하고 힘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저녁에 오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 사람을 그리워해서 오면 성찬을 해야 되는데 떡 다 먹어버렸네. 포도주 다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그게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문제. 오늘날도 우리 교회 보면 뭐예요? 누구는 싸가더라 누구는 안 싸가더라 이런 것 때문에 또 자기 구역도 아닌데 왜 싸가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 밥 먹다 먼저 일어나서 먹게 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시시때때 저한테 들리거든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언덕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속에서 그게 보여지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언덕의 문제를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를 잘 다뤄가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은사의 문제를 또 다뤄. 은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뤄가고 또 부활에 대한 문제 사두개인이 부활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그래서 나온 거죠. 아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뭐 때문에 믿는다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헌금의 문제가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헌금의 문제가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 그렇게 다루고 나가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써오기는 굉장히 많이 써왔는데 내가 할래도 내가 머리에가 역사에 대한 그런 얘기는 사도행전을 풀어가면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배경을 조금 했지만 조금 더 배경을 더 찾아서 얘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갑니다. 자 그래도 왔으니까 고린도 전서 1장 1절 봅시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직을 먼저 얘기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데 먼저 사도를 주장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사도는 독특한 직책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어디에 이렇게 써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봅시다. 사람에게서도 난 것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진 바울이면서 또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난 죄인 중에 계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적과 기적과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으면 자만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도 왜 이렇게 사도직을 향해서 이렇게 먼저 사도직부터 내놓고 있느냐.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또 사도직을 얘기를 해요. 여기 에베소에서도 있고 골로새서에도 있고 디모데후서에도 사도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면 예수님이 12명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12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직을 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떠나고 마태야가 들어오는 사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전에 그를 부른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그에게 직접 임하시고 마태야가 이랬다는 내용은 없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
나중에 이제 풀어나가겠으면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을 누가 사도로 인정을 하겠냐. 근데 자기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었다는 그 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열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 나가고 있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숨을 댄다면 자기가 사도 되고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아 저분이 사도이구나 그러므로 그 복음의 말씀을 받는데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혼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직을 그렇게 강조를 해나가고 직접 부르지는 않았지만 담에서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서 분명히 나로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이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자기의 복음을 변론해 나가는 거예요. 딱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그의 죽으신과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배대하는 그 의도에서 사도직을 이렇게 고백을 해나가고 있다고 했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시되어질까봐 또 연약한 자들에겐 그 복음이 아유 저 사람 사도 아니야 그러면 흔들림이 있을까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자기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의 부정은 복음의 부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는 사도임을 고백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먼저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그리스도다 그 얘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런 자이잖아요. 예수가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 그리스도는 예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지금 자기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건 뭐예요? 예수라는 분은 가셨고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자가 지금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원 되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런 것들이 성경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펴야 될 한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메시아시다. 구세주이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도다. 그렇게 먼저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먼저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과 나도 성도로 뭐예요? 먼저 부르심이 있었다니까요. 먼저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 속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을 말씀하는데 로마서 1장 1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핍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종으로 얘기하면서 사도로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으로 부름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얘기죠. 근데 로마서 1장 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성도도 누구였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도 바울은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먼저 우리도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 직임을 받고 권사님으로 직임을 받고 장로님으로 직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가 필요했냐? 부르심. 그림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시하신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성도로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사도가 뭐냐? 보냄을 받은 자다. 대리자다. 전권 대사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그 분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죠?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도다 그렇게. 자 그리스도는 누가 보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이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열두 사도를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열두 사도를 통하여서 70인의 제자로 퍼지고 그 70인의 제자를 통해서 모든 제자들이 형성되어지는데 그들이 누구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1절. 사도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사도권을 쓸 수 있느냐? 없어요.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예, 맞대어 세우는 과정인데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사도는 뭐예요? 예수의 부활까지 나와야 돼요. 근데 사도로 부름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요?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만 누구예요? 사도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 되어졌던 오늘도 우리가 내가 사도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거짓 영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막 이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높이고 막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비옥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아 저거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 모르면 어머 나 사도로 쓴대 이렇게 네. 어머 집사님 사도 어머 사도요? 사도가 뭐야 이렇게 성경을 찾는 거죠. 안 된단 말이죠. 죄인이란 말이죠. 우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만국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감사하고 주님을 섬겨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 그런 데다 막 이렇게 길을 기울이지 마시고 그래서 예, 제가 목사님들을 만날 때 예,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훌륭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성도가 없는데도 그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해나간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 나처럼 성도 많이 주면 목사 한 개씩 하면 돼서 근데 성도 그렇게 없는데도 10년 그렇게 넘게 하신다는 건 저한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인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가. 더더군다나 남자분들이 성도들이 없는데 10년 넘게 이상의 여정을 그거를 한다. 정말 저는 정말 돈이 많은 건 정말 그런 분들을 좀 섬겨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재정을 주신다면 정말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잘 이렇게 세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해서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면 그런 분들 좀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아니면 몇 십만 원씩 막 주고 막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가정의 환란도 많고 그리움도 많이.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주님과 같이 한 자 중에서 주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만 누구예요? 사도가 되어주셨어요. 사도가 오는 친히 아니요. 그분이 영적으로 직접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그분을 만나주셨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어머 난데도 성령님께서 사도가 된 아니요. 아니요. 성경 안에서 정리하시고 끝나셔야 돼요. 그건 참고만 할 뿐이에요. 영이라는 것이요. 영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영으로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집사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면 이 복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실력자죠. 목사는 뭐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집사만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일지라도 권사님만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일지라도 내 내면이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분의 은혜를 인지하고 있느냐?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것도 그분의 은혜였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의 문제인 거지. 직임은 내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임을 주셨으니까 그 직임 가지고 선한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의 일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9절. 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자기를 어떻게 해요? 맨 나중에.
그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맨 나중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9절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 작은 자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고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했고 생명 살리는 일을 향해서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왜 작은 자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까. 복음이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바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큰 자야 그렇게 어깨에 힘을 줬다는 거죠. 오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언제든지요. 내가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를 칭하라, 칭함을 받게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부르셨다고요? 사도로 부르셨음을 신앙으로 고백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풀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풀었어요. 부르심 풀었죠. 바울 풀었어요. 바울은 대충 알고 및 형제 소수된에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쓰는데 편지에 누구의 이름을 같이 써요? 수신자로? 지금 형제 소수된에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7절 보세요. 17절. 모든 사람이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이 고린도 전서를 향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소수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때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고린도에 와서 아마도 예수를 영접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와 상당히 연관이 있었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람을 아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써서 같이 지금 뭐예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대적하고 또 예, 고린도 교인들이 소수대대를 잘 아니까 그 아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를 대적하는 그 마음이 누그러뜨릴까 봐 사도 바울은 누구를 불렀어요? 소수대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도로서 편지를 쓰는데 아무도 예수를 영접한 이 사람을 같이 쓰면 무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보다는 고린도에 있는 이 소스데네를 이름을 쓰므로써 그들이 아 반감을 사지 않냐고 이렇게 잘 영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소스데네를 들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기증언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오직 누구 한 분만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복음 생명 구원하는 일에는 꺼리낌이 없는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장 2절은 이제 다음 주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얘기도 조금 많이 풀 것이 있기 때문에 풀면 못할 것 같아요. 자, 기도합시다.